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이야기가 그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그 초창기 7년 반 동안의 내란, 분열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얘기만 계속 나와요. 저희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데 상당히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실함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는 김동길 교수가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쓰여졌더라고요. 94살 되셨더라고요. 94세까지 되셨는데 최근에까지 그 저 김동길 TV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이렇게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94세 아마 숙한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어령 선생이 이제 그분은 암으로 가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어른들이 이렇게 한 분씩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른이 이제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진짜 이 사회에 대해서 꾸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한 분들 가는 것 같아요. 김동길 교수는 이제 더더군다나 이북 분열해가지고 또 좀 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젊은 연세대학교 교수할 때는 유신에 반대해가지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민청학령 사건에 15년형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오고 또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하다 여러 번 해직되고 막 그러던 분이죠. 그러던 분이었는데 80년대 오면서 이제 학생 민주화 운동이 이념화되고 작용화되면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돌아서고 이분은 이북에서 왔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인데 이 운동을 하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외치는데 사회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 어느덧 이분이 보수 농객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신실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신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사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왔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 신념에 따라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따라서 이런저런 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삶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기가 옳다고 여긴 그 신념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은 뭐 자기 지식이 다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의 신념이라 할까요? 나의 철학이라 할까요? 그것이 형성되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저도 타협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요즘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 삶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뒤집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다 망신을 당하죠. 인터넷에 다 보관돼 있어요. 그게 다시 뒤집어 나와가지고 다 망신을 당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던 주장했던 신념대로 그렇게 말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물지 않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념이 물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돼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에 기초된 이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 바나라는 사람과 레갑에 관한 사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7년 6개월 동안 이제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내란 에피소드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5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아브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넬. 네. 아브넬이 아니라 이스보셋. 아브넬이 이미 죽었어요, 지난주에. 이스보셋. 네. 아브넬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이 어리석은 이스보셋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왕을 배신한 바하나와 레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바하나와 레갑을 통해서는 성도의 신실한 삶, 특별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우리 주제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두 가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보셋, 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스라엘의 통일한 국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한 이스라엘, 한 인간으로서 이스보셋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스보셋은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왕이죠,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도 죽고 형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에 의해서 얼떨결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 이스보셋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열 지파를 다 통합해 가지고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됐지만은 이스보셋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없으면은 스스로는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이게 누구만 믿고 살았어요? 자기는 왕이었지만은 아브넬만 믿고 살았죠, 아브넬. 근데 어느 날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시작을 해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손에 맥이 풀렸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말은 뭐예요? 예? 모든 희망을 잃고 낙망한 상태죠. 낙망한 상태. 예?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우리나라로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다리 힘도 빠지고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앞이 깜깜한 거죠.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자기가 마음대로 왕노릇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아브넬 하라는 대로 자기는 했을 뿐입니다. 이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매우 껄끄러운 존재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브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국가 통치의 모든 부분을 아브넬에게 다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게 못 돼요. 예?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게 없어지면 그 사람 인생도 손이 맥이 풀려서 같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 광야길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게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모세를. 근데 모세가 시내산 광야 앞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받는 중에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모세가 자기들 앞에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산 게 아닙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는 항상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죠. 제가 늘 애기들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손 놓고 막 뛰어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엄마가 뒤에 따라오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따라오면은 애기는 또 뛰어가요. 안 무서워. 그러나 엄마 아빠가 살짝 숨으면은 애기가 싹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불안해지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때 막 아이가 울잖아. 예? 두려운 거죠. 모세가 하나님처럼,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지니까 무서워지고 두려워진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누구 믿고 산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라 모세를 믿고 산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보이는 인간, 어떤 지도자, 그런 사람을 의존하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담임 목사 의지하고, 물론 인간이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의지가 되고 그런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는 또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서 또 이끌어가세요.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 의지 말라 그랬죠. 방백들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방백이 힘 있고 권세 있고 나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맥이라 그러죠. 인맥. 에? 사람들은 그런 인맥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려고 교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옮겨 다닌다. 강남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서 친분을 얻고 거기서 어떤 같이 교제와 교류를 나누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흙으로 돌아가 그 사람들은 영원한 도움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하겠지만은 한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제 다윗이 정치도 안정되고 군사력도 안정되고 경제력도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안정되고 더 풍성해지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자꾸 통장에 돈이 쌓이고 뭐 부동산을 사고 이래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게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런 게 생기면은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인구 센서스를.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 센서스를 해라. 그랬더니 요압이 말리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더 주실 텐데 왜 그걸 조사하시려고 하십니까? 호통을 쳐가지고 인구 조사를 강제로 하게 합니다. 아니 뭐 왕이 인구 조사하는 게 뭐 잘못이겠어요? 지금도 인구 조사를 하는데.
너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 동기가 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세금을 거두잖아요. 예? 국가의 재정은 왕실의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한 거예요. 그건 뭘 단면적으로 보여주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던 다윗이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가진 것으로. 예? 권력, 군사력, 돈.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예? 광야로 도망댕기면서도 기뻤는데 불안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네세부터 부알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군사력과 경제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불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늘어가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없어지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런 주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하시아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왕의 아들이에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활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국가도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한 인간을 평가할 때 정치로 평가하지 않아요. 뭘로 평가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가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강력한 아버지가 죽으니까 모압이 아합 때는 꼼짝 못하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압이란 나라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걷다가 그만 떨어져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근데 너무 심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불안해진 거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좀 내가 이 병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죽을지로 물어보라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 물어보라 그랬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그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게 뭐 이방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엘리야가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물으러 가느냐? 바알세부에게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죄로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병이 낫지 못하고. 그가 만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2년 만에.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하고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죠. 집에서 가만히 잠시 생각해 보면 내 통장에 현금 잔고가 얼마 있고, 내 가진 부동산이 얼마 있고, 내 주식이 얼마큼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만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걸 더 의존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셔서 비유,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농사를 짓진 않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내 곳간에 가득 차고 그것이 넘칠 때, 내 영혼아 평안하다. 내 곳간이 가득 찼고, 야, 이제 살만하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건데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느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자예요.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돈 다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돈 없어지면 그 사람 쓰러져요. 못 일어나. 네?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더라고. 몇십억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없어도 죽지 않는구나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살겠고 죽지 않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서 정말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어. 그가 왕이었지만 그런 거 권력, 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히스기야의 전후에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칭찬해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부터 이 이스보셋을 한강 생각하면서 아브넬이 죽었다고 맥이 팍 풀려서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보셋의 두 장군이었던 바나와 레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는 대장군이 있었고, 그 대장군 밑에, 그 사람은 죽었지만 두 명의 장수가 더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상관인 아브넬이 평화를 위해서 헤브론에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이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것이 저 왕이 아니고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 큰일 났다. 아까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래, 우리 미래 어떡하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다윗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예?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다윗 편에 서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이걸 의논하고 생각을 했겠죠. 깊이 있게. 두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넬 없는 상황에서 이스보셋에게 계속 충성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죽는 거죠, 나중에. 거기에 결론에 이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움으로 통일왕국에서 우리가 한자리 차지하자. 한자리 차지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대낮에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는 일을 해요. 5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가 히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져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그래놓고 바로 다음 절에 또 그들이 또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어갖고 그를 쳐 죽이고 목을 잘라 머리를 뱉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보낼 수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는 간단한 표현을 히브리 문학에 하면 다시 뒷절에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설명하는 게 여기 배를 찌른 사람은 그 왕의 호위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고 오늘 뭐 전체 우리 메시지에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요, 레갑과 바아나 이 두 장군은 이스보셋이 굉장히 신뢰했던 장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볕이 쬐는 시간에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볕이 쬐는 시간이고 이스보셋이 낮잠을 잔 걸로 봐서 아마 이때가 정오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팔레스틴 그 지역에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낮에는 낮잠을 자죠. 그건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뭐 아브라함 공부하면서도 공부하고 다 낮잠을 자게 돼요. 자,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왕이 있는 왕실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밀을 가지러 온 채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꾸미고 왕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두 사람은 그러니까 군량미를 가지러 온 것처럼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잠자는 방까지 들어갔어요. 자, 왕실 앞에 문 앞에 호위병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왕실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넘나들었다는 것은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왕실을 군량미를 가지러 왕 앞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왕이 그만큼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왕실의 장군이 막 무장을 하고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예? 무장 해제하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경호원들이 하나도 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재를 안 받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왔고 그것은 이스보셋이 두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왕실을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갑과 바아나는 자신들을 신뢰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준 왕을 배신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왕을 죽이고 목을 베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왜 그런 일을 하죠? 아까 이미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아브넬도 죽었고 이 승산이 없고 계속 왕에게 우리 비록 왕이 우리를 사랑해줬지만 계속 내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다가는 미래가 없다. 우리 끝이다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공을 세우자. 그 공이 뭐예요? 이 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에?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저쪽 왕도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겠냐. 에? 우리에게 한 자리 주지 않겠느냐. 착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제 달려갔어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손을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한 일을 굉장히 지금 포장, 하나님까지 거론하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려놓으면서 왕의 생명을 헤아리던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 그 머리를 우리가 팍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해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스보셋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이 비열한 배신의 행위를 포장을 하고 있어요. 포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왕을 배신하고 왕을 죽인 후에 그 머리를 자른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은 일은 어떤 명분을 갖다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목적도 옳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수단도 옳아야 돼요.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의 범죄일 뿐이에요. 거짓말이고 부도덕한 짓이고 배신의 행위고 파렴치한 짓이죠. 이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은 다윗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다윗은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상을 주고 자기 곁에 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가장 파렴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배신자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진노. 그 말씀이 9절 12절에 있는데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의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 사건 기억하시죠? 아말렉 사람.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다윗은 권력에 굶주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권력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 나의 이익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권력이나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레갑과 바아나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처럼 비열한 짓을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린 자들을 가까이 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즉각 명령하여 그들을 처형하여 그들의 시신을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놓도록 했어요. 왜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본을 삼으려고.
은혜를 저버리고 비열하고 배신을 일삼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시장에서 예? 신실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다윗 곁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좀 성경으로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정말 하루빨리 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래서 혼잣말로 한 거예요. 혼잣말로. 예? 요즘 대통령이 혼잣말로 욕지어를 지금 예? 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예. 혼잣말로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베들레헴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빨리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고 거기 점령해서 저 물을 빨리 마시고 싶다. 누가 이걸 할까? 혼잣말로 그런 거죠. 근데 옆에 있던 다윗의 충실한 장군 세 명이 들었어요. 이것을 듣고 그들이 가서 그 목숨을 걸고 세 명이 가가지고 블레셋과 차차 해가지고 그 물을 떠옵니다. 떠와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같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의 충성심이죠. 이거 신실함이죠. 신실함. 그냥 왕이 그냥 저 베들레헴 우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혼자 말을 했는데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뒤에서 듣고 충성심을 발휘한 거죠. 그 왕에 대한 신실함. 응? 그래서 거기를 가서 돌파했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세 명이 가서 목숨을 건 거죠. 결국 우물물을 떠왔어요. 그걸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우물물을. 예?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마셔야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윗은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거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한보타면 장수 세 명, 부하 세 명이 죽을 뻔했어. 갔다가 예? 내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좀 멋있는 삶이에요. 멋있는 삶. 이 장수들은 다윗 왕에게 신실했고 왕은 자기 부하들에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함은 상호 관계죠. 이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성경 에피소드를 다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갑자기 성을 버리고 이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것도 다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반란을 일으켰고 또 반란을 일으킨 데 책사가 자기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자기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시편을 읽어보면 나를 배신한 자가 내 적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시편에서 다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도망을 간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고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보다 그들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해가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입니다. 뭐 그냥 밤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이제 막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갖고 이제 도망 나왔는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제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다윗과 이제 공고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왕이 권력이 그냥 하늘을 찔렀는데 하루아침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도망 나온 거죠.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왕의 신세가 진짜 한심하게 된 거죠. 그냥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 신세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이제 침상과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개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리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더라. 이 소식을 듣고 침상까지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왕이 땅바닥에서 잘 수가 있겠느냐. 에? 그래서 침대를 들고 왔어요. 침대를 들고 오고 침대만이 아니라 뭘 또 갖고 왔어요. 질그릇도 대야와 질그릇 세수할 수 있는 그릇 이런 거 씻을 수 있는 그릇까지 다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식량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잔뜩 가져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지금 폐주입니다. 폐주. 권력자는 압살롬이에요. 누가 폐주를 돕겠습니까? 예? 사람의 예? 인심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어제까지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분들이 싹 배신을 하는 판인데 자기가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폐주를 돕고 있어요. 들키면 다 죽습니다. 폐주를 도우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역적으로.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이 도망가요.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쫓겨가니까 뭐 지금 압살롬 다 장악했는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리란 보장 전혀 없는 거죠. 가능성도 안 보이는 거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윗과 이제까지 맺어왔던 그 인간관계 그것을 신의를 지키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멋있는 사람이. 환경과 이런 거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번 맺은 관계 속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신실한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게 볼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소비와 마귤과 바르실레처럼 끝까지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돈과 권력,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이거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멋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